탁 트인 바다에서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태안은 캠핑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올해부터는 바다 주변 해안국립공원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안에서 8년째 캠핑장을 운영 중인 변영규 씨. 야영장 절반이 바닷가 주변이지만 썰렁한 모습입니다. 해당 구역이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야영장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 데크 시설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쪽 캠핑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숨통이 많이 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립공원의 한시호가가 풀림으로 인해서 약 한 30% 정도 이상의 어떤 매출 향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년 중 4개월만 운영이 가능한데 당장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장소는 야영장 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건 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태안은 해안선 230km, 해수욕장 28곳 중 24곳이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이곳엔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일부 편의시설만 여름철에 한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는 야영장 운영을 반기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방문하고 거기에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야영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서울이나 어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물꼬는 트였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시적인 야영장 운영을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몇몇 해변은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여섯 개라도 이렇게 해서 명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이라도 해서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편히 올 수 있고 공단이나 환경부도 거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 태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